이번 휴일 컴퓨터 영상 이후로는 진짜 유기 안 하실 겁니까? 예! 맞죠?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우리 그 자동차 레이싱 휠러 컴퓨터 만들기 저기 있잖아요. 저희 엄청난 게으름 탓에 아직 조립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 이유라면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경기하고 나면 한 2, 3주 뒤에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저는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본업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사실 하지 못했고, 두 번째라면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서 신상조님께서 펜 관련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부품도 그 이후에 많이 이제 구입을 했고 업체도 다 섭외해서 제가 가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다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다 했거든요. 또 우리 MD님이 그 K사존이랑 쿨앤조이랑 이제 완전 고랩이신데 자꾸 9600X? 야, 그 레이싱하는데 왜 9600X냐? 9800X3D가 곧 나오면 다 씹어먹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렸다 나오면 그걸 조립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9600X로도 우리 성능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게이밍은 X3D가 붙어 있어야. 지금 레이싱 존에 있는 컴퓨터에도 아세토 코르사, 아이레이싱 다 돌아가도 남아요. 진짜요? 그래도 X3D보단 안 될 텐데. 9600X도 충분히 좋은 CPU잖아요. 게임 성능 엄청 많이 차이 나나요?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조금 많이. 우리 내부에서도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다가 또 기다렸다 보니 그렇게 막 티키타카 하는 와중 AMD에서도 CPU를 빌려준다고 해서 또 테스트해보고 기존에 있었던 9600X를 그대로 쓸지 9800X3D를 박을지 이번에는 레이싱 윌러 컴퓨터 조립하기 약간 번외편으로 네,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출시한 이제 9800X X3D. 결과적으로 우리가 짜놓은 조기 뒤에 있는 레이싱 휠 시스템 조기에 9800X3D만 박아도 괜찮을지, 다른 뭐 메인보드나 시스템을 더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9600X로 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이런 CPU들은 엄청 좋은 메인보드 써야 되지 않나요? 막 X670 이런 거? X3D가 참 좋은 게 그런 좋은 메인보드 상급보드를 안 써도 중급보드에서도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3D예요? 그렇죠. 논 3D는 좋은 보드 써야 돼요? 논 3D는 어쨌거나 오버클럭 여지가 있으니까 상급기 보드를 쓰는 게 좋죠. 아, 오버를 위해서 그동안 3D 안 됐으니까. 아무튼 이제 번외편으로 새롭게 살펴볼 CPU는 AMD에서 새롭게 나온 기존 게이밍의 끝판왕이었던 7800X3D 후속인 AMD 라이젠 7 9800X3D가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특징이라면 기존 9000번대 시리즈를 제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젠5 아키텍 를 사용했고요. 공정도 5나노에서 4나노로 바뀌었습니다. 코어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8코어 16스레드 구성, TDP도 120W로 동일해요. 근데 9000번대 시리즈는 전세대 대비 TDP도 낮아졌거든요? 근데 얘는 또 동일하더라고요. 또 달라진 점은 베이스 클럭이 4.7GHz, 부스트 클럭이 5.2GHz로 전작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AMD CPU에서 그냥 이제 X까지만 있는 모델이 있고 3D까지만 있는 모델이 있는데, 3D의 특징이라면 캐시를 조금 더 넉넉하게 많이 가져가면서 게임 성능을 높인 거거든요. 이것도 이번 발표를 보니까 기존에 3D 캐시를 코어 위에 올렸지만 이번에 코어 아래로 바꾸면서 발을 지어도 더 용이해져서 클럭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캐시 크기로 보면 이제 논 3D랑 그냥 3D랑 비교하잖아요. 그냥 3배 차이더라고요. 3배 차이. 또 다른 특징이라면 이것도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오버클럭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3D 버전은 수동 오버클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2세대 3D V 캐시가 들어가면서 수동 오버도 3D 최초로 지원한다고 해요. 얘도 이제 실제로 오버가 좀 잘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가격은 기존보다 $30 더 올랐고, 이게 한국에서 출시된다면 저도 아직 한국 출시가는 듣지 못했는데 잘 나온다면 70만원대, 보통 지금 환율로 생각한다면 80만원대에 출시되지 않을까. 어? 맥미니 한 대 값인데요? 그렇게 생각할까? 맥미니가 너무 가성비인데? 아무튼 이제 요거를 살펴볼 거고, 여기서도 웃긴 게 뭐냐면 지난번 레이싱 휠 PC를 조립하기 위해서 9600X를 사용하려고 B시리즈 메인보드를 구입했는데, 아, 9800X3D는 또 이제 제대로 성능을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능 요것도 이제 제대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스튜디오에 또 이제 다른 메인보드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예전에 조립할 때 썼던 요 보드가 있더라고요.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S670이 어로스 익스트림. 네,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놓고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790X 조립했었던 그 데스크탑에서 뽑아온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세팅했습니다. 램은 기존에 구입했던 클래브 DDR5 램. 네, 이것도 16기가 2개에서 X4로 먹이면 6000MHz까지 올라가는 요 두 가지 램을 사용했고요. SSD는 당연히 SK하이닉스의 P4를 사용했습니다. 쿨러도 기존에 사용하던 팔라딘 400이라는 요 쿨러를 사용했고, 팬도 이렇게 하나 구성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파워는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조금 이제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것도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1000W짜리 요거를 사용했고 그래픽카드도 이제 그래픽카드가 바뀌었다. 그래도 이제 고성능이다 보니까 좀 성능을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냐 보기 위해서 RTX 4090 파운더스 에디션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요걸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립 구성을 했을 때 벤치마크의 결과는 어땠을까? 빅벤치6에서 제일 기본값 PBO 오토, 쉽게 말하잖아요, 그냥 메인보드를 구입하고 CPU만 놓고 나서 램 세팅을 엑스포로 6000만 맞춰놓고 나머지는 다 건들지 않는 순정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거든요. 이때 결과값은 엄청 높았어요. 싱글은 약 21%, 멀티는 약 23% 성능이 더 증가했습니다. 20% 이상이면 우리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해요. 최고 온도는 783D와 983D가 모두 비슷했고요, 평균 온도는 983D가 오히려 조금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평균 전력량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는데 피크 전력량은 983D가 훨씬 많이 높더라고요. 전력을 더 많이 먹는 만큼 성능도 더 잘 나오는 건가? 시네벤치 2024에서는 싱글은 약 18%, 멀티는 26%의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싱글은 이제 아까 긱벤치보다 낮은데 멀티의 성능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최고 온도나 평균 온도는 싱글코어에선 전작보다 더 내려갔고요, 멀티코어는 오히려 전력을 더 많이 먹는 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평균 전력량은 싱글에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내렸고 멀티에서는 더 먹더라고요. 피크도 조금 더 많이 먹고요.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성능이 조금씩 오른 게 아니라 확실히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전력도 많이 먹는다. 성능도 많이 오르고 기존 783D에서 아쉬웠던 그 클럭이 낮은 것도 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픽을 테스트할 때는 제가 뭐 QHD나 4K나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보통 이제 4K 해상도로 게임을 돌리게 된다면 CPU보다 GPU 부하가 좀 커서 제대로 된 CPU 테스트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FHD로 보는 게 CPU 점수를 보기에는 좋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4K도 같이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조건의 CPU만 달라졌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롤입니다. 롤을 돌렸을 때 동일한 리플레이로 결과를 봤을 때 FHD나 4K나 평균 프레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프레임이 더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진 않은 느낌? 하지만 하위 1% 프레임은 더 좋아졌고요. 여기서도 이제 4K를 제외하고 FHD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랑 모두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재밌긴 했어요. 왜냐면 FHD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실히 프레임이 더 많이 높았거든요. 근데 4K에서 평균 프레임은 거의 비슷하고 하위 1%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음은 로스트 아크입니다. 요거는 신기하게 FHD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983D가 더 높았습니다. 4K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느낌?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로스트 아크는 확실히 FHD에서 향상된 클럭바를 제대로 봤는지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나 모두 그냥 눈에 띄게 차이가 났어요. 다음은 사이버펑크입니다. 사펑은 FHD나 4K나 모두 평균 프레임이 큰 차이가 없었고 하위 1%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4K는 앞서 말한 대로 그래픽을 많이 쓰다 보니까 CPU 테스트를 제대로 보기 어려워서 FHD로 보면 평균이나 하위 1%나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거기서도 이제 평균 프레임보다는 하위 1%의 개선이 더 이제 눈에 띄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똑같은 그래픽 카드를 썼을 때 CPU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4K에서는 이제 뭐 GPU나 이런 이제 부하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FHD가 아니라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막 엄청난 체감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서 만약 이제 4K 모니터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픽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픽에 더 투자하는 게 좋다. 만약 그 이하라면 확실히 큰 의미가 있다. 다음은 작업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블렌더 4.1로 BMW를 테스트했을 때 야, 이거는 게임보다 작업 성능 차이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요거는 이제 체감적인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게임도 성능이 분명히 증가하긴 증가했거든요. 근데 게임 성능의 향상폭보다 작업 성능의 성능 향상폭이 더 크게 체감되는 느낌이랄까요? 블렌더에서 BMW 렌더링 하나 뽑는데 기존엔 2분 16초가 나왔지만 새로운 CPU는 1분 41초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최고 온도와 평균 온도가 성능이 더 빠른 만큼 더 많이 나와주긴 했고요. 피크와 평균 전력량도 더 높았어요. 다음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우리가 맨날 영상 테스트하는 거 10비트 422 영상 4K를 15분짜리를 렌더링했을 때 이것도 기존에 10분 58초가량이 나왔던 게 지금은 10분 38초로 20초가량 더 줄어들었습니다. 의외로 영상 편집에서는 렌더링보다 덜 빡세서인지 평균 온도는 더 낮았고요. 최고 온도는 조금 더 높은 정도? 대신 이제 전력량은 평균이나 피크나 둘 다 높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783D와 983D를 이제 요 보드에서 테스트해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레이싱딜에 제가 이제 조립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이 보드를 구입했기 때문에 요걸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가진 화이트 보드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9800X 3D와 같은 게임이 끝판왕 프로였으므로 가성비 좋은 중형급 B650M 보드에 썼을 때 성능 차이가 있을까? 테스트해보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엄청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생각보다 놀랐는데 메인보드가 막 더 좋다라고 해서 성능이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만약 983D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오버클럭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중간급 보드로 써도 충분히 될 것 같았어요. 차이가 어땠냐면 긱벤치 6에서도 점수가 조금 떨어지지만 한 1-2% 정도의 차이였고 전력은 이상하게 같은 CPU인데 조금 더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드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댓글로 훈수를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2024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때도 전력 소모가 이 보드에서는 더 높더라고요. 로아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거의 비슷한데 하위 1프레임이 약간 감소했고요. 사펑에서도 거의 비슷하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피거짓이나 포르자 호라이즌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하위 1% 차이는 좀 있지만 평균은 비슷한 느낌. 블렌더에서도 전력은 더 먹지만 작업시간은 비슷했고 프리미어는 7초 정도 더 느렸습니다. 근데 전력은 더 많이 먹고요. 딱 테스트 끝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테스트한 보드 요 두 개의 가격 차이가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못해도. 근데 그 가격만큼은 성능을 뽑아주지 못한 느낌. 물론 이제 두 가지의 보드를 비교하자면 뭐 전원부 페이지나 부가 기능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당연히 비싼 만큼 더 좋은 보드가 좋겠지만 그냥 단순히 성능적인 수치만으로는 의외의 결과네요. 저는 좋은 메인보드를 쓰면 쓸수록 성능도 더 많이 잘 뽑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비싼 보드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983D 에서는 수동 오버클럭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비싼 보드를 구입해야 된다. 근데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 983D를 일단은 이제 요 수치만 봤을 때 써도 될 것 같거든요. 레이싱 휠에 조립할 때는 요 쿨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신성조님이 이제 추천해주신 그 서머라이트 제품 이제 얇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쓸 건데 그 공랭으로도 커버가 되려나?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783D는 완전 게이밍에 치중한 느낌이었다면 9800X3D는 기존 3D에서 작업 성능까지 챙긴 느낌? 근데 또 이제 가격이 오른 만큼 이제 성능도 그만큼 올랐냐고 하기엔 또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783D 구입하신 분들은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PC를 지금 새롭게 사야 된다 그러면 한번 살 때 나는 무조건 좋은 걸 사서 오래 쓸래 하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 뭔가 이제 제가 봤을 때 만약 게임을 좀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CPU는 조금 내리고 그 돈으로 그래픽에 더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게임 프레임을 많이 뽑아주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메인보드의 값도 아낄 수 있고 감성 튜닝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이제 게임 성능은 전작보다 이제 특히 이제 평균이나 이제 하위 1%가 많이 증가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게임 성능이 오른 것보다 작업 성능이 더 인상적이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클럭이 낮아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 클럭이 0.5 올랐고 부스트 클럭도 0.2까지 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업 성능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따로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이제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뭐 PBO Auto, PBO Able 요것도 테스트 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뭐 알아서 이게 메인보드가 다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제가 이제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요렇게 이제 9800X3D 새롭게 나와서 한번 이제 번외편으로 레이싱 컴퓨터 조립하기 번외편으로 한번 해봤고 예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 경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만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CPU를 정해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